여기는 지금 커넬 내셔널파크 간입니다. 예나 가기 전 우리가 그냥 보통 철계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, 예나 쪽에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너무 세게 불고, 그리고 요 바로 밑에는 포인트가 원래 그쪽을 좀 염두에 두고 갔는데 거기는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. 그래갖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. 아유, 낚시꾼들이 벌써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네요. 이제 만주가 가까운 시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그 저 사이를 비집고 가든 아니면 바람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더 좋거든요. 그래서 바람을 피해서 왼쪽으로 가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. 아, 왼쪽 포인트에는 없구나. 오케이, 저기 저는 저쪽을 노려볼 거예요. 요 바위 위에 쓰든가. 근데 파도가 오늘 2m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 뭐야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이 예의주시하면서 낚시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포인트, 잘 모르는 포인트를 갈 때는 조금 위험한 장소보다는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 충분한 그 지형이 익숙해질 때까지 낚시를 좀 하다가, 그리고 그 지형이 익숙해지면 그 후에는 조금 위험한 데도 서보고,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런 포인트 공략을 해야지, 그냥 대놓고 아 저 새끼 그때 저기서 잡았다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여기 지금, 어우, 요 사람은 요 블랙 잡는 고수네. 딱 봐도. 낚싯대랑 릴 자체 세팅 해놓은 것도 그렇고. 뽕돌 하나에 지금 저런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은 호주에서 블랙이랑 드라마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입니다. 그 구멍된 뽕돌에다가 밑밥 치면서 빵으로 할지 뭘로 할지 모르는데 요 밑에도 상당히 많거든요. 요 밑에만 이제 노리는 것 같아요. 저 나머지들은 다 저기 하수들이고, 이 사람만 좀 잡을 줄 아는 사람인데. 근데 장비를 봐서도 알겠지만 저는 옛날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저걸로 못 잡는다는 게 아니고 저걸로 컨트롤이 힘들어요. 물론 이 손질하거나 그 릴 관리나 대 관리는 되게 편하거든요. 가이드도 적고 릴도 그냥 안에서 그냥 물만 흔들으면 되고 이런 식이니까 되게 편한데, 그 다음이 문제예요. 그 편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릴의 드랙이 세밀하지도 않고. 어우, 멋지죠 아주. 요 볼로 갔다가 쫙 오고 있네. 자, 요런 데 왔으면은 포인트를 정했고,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여기도 이제 올라와서 막 덮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왔으면 포인트의 지금 특징, 그리고 만주가 11시고 파도가 이 정도 되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다, 이걸 좀 가늠을 잡으셔야 되고, 그리고 본인의 짐 같은 거는 충분히, 이 풀이 여기 다 있네. 소로파 잡는 사람들이구나. 짐 같은 거는 최소한 물이 안 닿는 곳에다가 잘 이렇게 갖다 놓고, 그리고 왔으면은 좀 손을 닦아야 돼요. 아, 여기서도 바람이 엉그지같이 부네. 저쪽이 괜찮을 것 같아. 저쪽으로 가고. 손을 닦는 행위는 손에 있는 그런 그 냄새라든지,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거가 내가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야. 그런 걸 발랐을 때 그런 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제거를 하고 낚시를 하시라는 거예요. 약간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아시겠죠? 손질을 했으면 이상. 일단 포인트는 이렇고요. 손 닦고 뭐 저 앞에서 치든 뭐 요 앞에서 치든 하면서 치면서 잡겠습니다. 이상. So fat.
baby, never cut them carbs out. Ayy, get a vibe out, this shit ain't be no try.